안녕하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밑졸입니다. 우리 밑졸이 또 출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분갈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 되게 좋아요. 아, 밑졸이. 진짜요? 밑졸이 되게 좋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밑졸이? 아, 뭐 좋게 봐줘요. 좋게 봐주는 게 아니라 진짜 들리는 그 목소리에서 풍기는 그런 거 있잖아. 들은 거 뭐? 그거 얘기해봐 사장님. 있어. 그냥 있다고 이렇게 나만 애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콕 찍어서 얘기 좀 해줘봐봐. 못하시겠지? 아니. 그냥 간질간질해서 못하시겠지 사장님? 나 그런 거 못해. 아, 사장님 그런 거 못하시더라. 아니, 나 아까 그랬잖아. 우리 고객님이. 방송에서는 예쁘게 얘기하면서. 안 예쁘게 얘기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밑조리가. 그러면 전국, 그 세계 방방곡곡으로 안 예쁘게 들리면 어떡할 거냐고. 아, 웃겨서. 아니, 사장님 이거 언제 토신 거야? 아, 이거요? 네. 이거 지금 우리 저기 매니아한테 하나 얻었어요. 매니아가 두 개를 사갔는데요. 나 한 개만 주라 그랬어. 아, 진짜? 네, 우리 그 저번에 우리 옆에서 식재 도와줬던 매니아 있어요. 아, 네네. 두 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 하나만 주지? 내가 그래서 나도 이거 갖고 싶다. 아, 그래서 하나 얻으신 거예요? 나 너무 갖고 싶어서. 아, 그래서 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식재를 하려고 네. 털었는데 네. 밑조리님이 아까 와갖고 사연 난 나자가 심어야 되는데 그러길래 네. 그럼 나도 그때 심어야지 그러고. 아, 그러셨구나. 예쁘죠? 사연님 오늘 이렇게 좀 넓은 화분에? 이거 난다 건데요. 이건 옛날 거 난다 자리고. 이거는 내가 이제 아까 얘를 식재해야지 하고 정해놨더네. 아, 진짜 예뻐요 사장님. 옆에서 새끼가 뽀뽀 나왔으면 여기서 물 들면 요 회색 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얘도 여기가 라인 자체가 이걸 보는 게 낫겠다. 네. 우리 그 밑조리님께 요 색깔 물든 보이시죠?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이거 네. 나갔는데 없어서 못 드린 분이 너무 많아. 저는 이거 들어온 날 방송 찍기 전에 산 거라.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오늘 사과 먼저. 나 혼나. 이제 그 저 어디서 자랑질이야. 그리고 속상하실 텐데. 자, 밑조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얼굴 저런 걸 샀었다 그러실 텐데 밑조리는 진짜 물건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집어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건 제 잘못 아닙니다. 네.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집어드는 사람한테 뺏을 수도 없잖아요. 깜깜할 때. 그것도. 네, 그렇죠. 깜깜할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쁜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골라왔기 때문에 다 이쁜 거 보내드렸어요. 그치, 그치.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꼭 꽃송이가 안 핀 것처럼 떼굴떼굴할 때 저는 요 때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얻으셨구나. 네, 저는 라즈아가는 또 요렇게 요 모양이 날 때 참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요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렇게. 얘도 좀 입이 짧아지면 요런 얼굴이 나오는 건가요, 사연님? 이제 새로 나온 아이가 그런 얼굴이 나오고요. 네. 얘는 덜 핀 거지, 그러니까. 아, 덜 핀 거예요? 그치, 얘는 확 핀 거. 얘는 확 핀 거고. 목대를 봐봐요. 얘가, 자, 목대. 이거 아마 우리 밑조리가, 자, 목대 비교. 자, 얘가 벌써 틀리잖아. 얘 큰 목대 좀 그러네. 봐봐. 얘는 이제 핀 거지. 네. 얘도 이렇게 필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으로 물을 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라즈아가도 저기 라즈아가도 그냥 생얼을 제가 군생을 했잖아요. 네, 네, 네. 식재를 했잖아요. 네. 그 아이하고 이 라즈아가 금하고는 얘네들은 정말 환상이에요. 물드는 게. 진짜. 제가 솔직히 이게 지금 우리 고객님들한테 드릴 것도 없는데 제가 얘를 왜 신고 있겠어요. 그냥 드릴 것도 없는데 보여드리려고. 라자 딴 데서 사시더라도 이 라자가 금 정도는 한번 드려보시라고. 이쁜 아이예요. 꼭 제가 판매를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아이는 이렇게 이쁜 아이니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품어보세요 하고 그거지 뭐. 네. 제가 물건도 없는데 이거를 뭐하러 보여드리겠어요. 그치. 예쁘다 이거예요. 그만큼 제가 항상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 아이 예쁩니다. 그 아이 예쁘니까 한번 품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 제가 예쁘다고 하는 아이들은요 진짜 예쁩니다 고객님들. 맞아요. 예, 제가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고객님들도 한번씩 품어보시면 예쁘다. 저번에 댓글에 제가 그런 댓글을 봤어요. 작년에 겨울에 사장님이 잔이가 예쁘다고 잔이 품어보세요 그랬는데 사장님 진짜 잔이 예뻐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아, 내가 그분한테 말씀을 참 잘 드렸구나. 네. 정말
우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키우셔서 아 진짜 행복했어. 아 그럼요. 그런 댓글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 어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 커요. 물론 이제 환경이 안 돼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힘을 내세요. 파이팅. 아니 우리 고객님 한 분이 저 집에 생장등을 얼마나 많이 해놓은지 모른대요. 식물등을. 그게 얼마나 예쁘게 키우고 싶으신 의지가 있었으면 그쵸. 빽빽하게 그냥 생장등을 달아놓으셨대요. 어떻게 이제 예쁘게 키우고 싶은 그게 있으신 거야.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내가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네. 와 저렇게들 키우시는구나. 대단들 하시다. 얘는 물이 많아가지고 무섭네. 제가 지금 이렇게 식재를 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구입하신 우리 고객님들 저희 라즈아가금 그리고 라즈아가 뭐 엘리자베스 이런 거 구입하신 우리 고객님들 저처럼 화분 사이즈 요런 화분 사이즈면 되고요. 자 우리 밑조리님처럼 요런 화분 사이즈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분 사이즈도 보여드릴 겸 화분 네. 비교도 해드릴 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연님은 좀 넓은 화분이고 저는 조금 잣대. 잣대. 저한테 없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네. 자, 우리 밑조리는 10.5cm 되는 난다분이고요. 자, 깊이는 12cm 정도 되고요. 저는 한 9cm 정도 깊이에 넓이는 12.5cm예요. 사연님은 입구가 조금 넓으시네요. 네. 이런 분 사이즈는 이제 애원분도 있고 많아요. 네네. 이제 공방분들도 있고 네. 토어분도 이런 사이즈가 있고요. 네네. 사이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를 그 느낌이 같은 느낌으로 맞추시면 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꼭 같은 집 화분이 아니더라도 같은 공방 화분이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느낌 비슷한 그런 화분으로 맞추시면 되세요. 네네. 그럼 예뻐요. 아, 내가 그 화분 비교해 드릴 게 있었는데 아까 깜빡했네. 다음에 한번. 예쁘네. 예쁘다, 사장님. 예쁘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새꿀을 많이 내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약간 여유가 있는 화분에 식재를 하시고요. 밑조리처럼 나는 그냥 굳혀서 색깔만 보고 일단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나는 얘를 뿌리를 딱 잘라서 또 도로 이 화분에 도로 넣을 거야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위에가 살짝 좁은 걸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걸 키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키우다가요. 여기서 또 이 화분에서 꺼내서 다시 뿌리만 정리를 해서 다시 이 화분에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화분 쓰실 때 넘치듯이 처음에 심을 때 힘들지만 그런 화분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작아지면은 네. 나중에 그 화분에 도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괜히 우리 키핑장 계시는 분들 자리도 없는데 맞아. 아, 자리 얘기하면 우리 밑조리 우울해요. 자리 왜 그래 사장님? 자리도 없는데 지금 라즈아가 보면서 힐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자꾸 리플레이해요? 그만해 사장님. 자꾸 그러니까 이 얼굴이 작아지면 이 화분에 도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큼딱한 걸 넣어놓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화분 사이즈를 안 바꿔도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네네네네. 거지. 그리고 콩분에 심으셨던 분들, 작은 분에 식재하셨던 분들, 그 아이 거기서 꺼내서요, 아마 별로 안 컸을 거예요. 콩분이라서. 맞아요. 그러면 그 뿌리만 끊어서 다시 거기다 또로 넣으세요. 근데 이제 콩분에 심었다가 조금 얼굴을 키우고 싶으면 조금 큰 화분에다가 넓은 분에 옮기면 되고. 그렇지. 근데 내가 이렇게 환경이 네. 어차피 똑같은 환경이고 네. 일조량이 모자라서 처음부터 콩분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그분의 도로 넣으셔야 돼요. 또 넓은 분에 넣으시라도 또 넓은 분에 넣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대 제가 거리대를 시작했잖아요. 사장님. 맞아요. 우리 미조리님 저기 우리 다부님처럼 거리대 네. 시작했어요. 거리대를 시작해가지고 그 왜 시작했어요? 네?
자리가 좁아서 사장님. 그리고 집에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맞아요. 그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은데 집에... 자리가 좁은 건 핑계고. 핑계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처음에 다육이 시작했을 때는 자다 일어나서도 베란다가 쳐다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7, 8년에서 막 10년씩 되신 매니아님들도요. 집에 가도 보고 싶대요. 맞아.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보가 부럽대요. 너무 부러워. 베란다에서도 보고 기빙장에서도 보고. 그래서 또 다부님 따라서 거리대도 걸고 기빙장도 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난 부러워. 아니 사장님 이렇게 좁고 넓은 공간에서 맨날 보시는 게 뭐가 부러워 사장님. 나도 부러워. 그래서 거리대를 했더니 화분이 다 작아지게 되더라고요. 그쵸. 거리대에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한번 거리대를 걸어보고 싶은데 우리는 걸게끔 안 돼 있어요. 이게 구조가. 그런데 진짜 나도 한번 걸어보고 이게 느낌이 어떤가. 우리 매니아 언니들 느낌이 어떤지 집에서 키우신 분들은 어떤지 느껴보세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요즘에 그래서 좀 행복해. 아 진짜? 아니 요렇게가 맞아. 아니면은 요래 요렇게가 맞아. 해볼게요. 지금 자 얼굴이 너무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가도 되는데요. 네. 자 요렇게 보면은 나는 이 얼굴이 얘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뒤에. 네. 그리고 이 쪼꼬미를 요 앞으로 빼줬으면 좋겠어요. 키큰 애가 뒤에서 받쳐주고. 네. 그러니까 요것도 괜찮은데. 괜찮아. 네. 요것도 괜찮아요. 그냥 요 느낌도 괜찮아요. 그냥 요 느낌. 요 아이 하나 크게 이렇게 큰 꽃을 빼면서 네. 이쪽 큰 꽃 이렇게 빼고 요쪽 큰 꽃 빼고 가운데 애기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건 또 그냥 희망사. 나의 바람이고. 아니에요. 진짜 라자아가 또 아가 잘 낳아줘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얘는 아가 괜찮게 낳아요. 그리고 이꼬지도 100%대요. 네. 이꼬지가 나중에 입을 하나 툭 띄어서 여기 가운데 꽂아놔버려. 그치 가운데 꽂아놔버려. 그러니까. 그냥 한 몸처럼 거기서 커버리라고. 나중에 분갈이 할 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또 알아? 막 뿌리가 꼬여서 한 몸이 돼버리지. 그 정도면 거의 매직인데. 너무 사연님? 너무 막말을 한다 그러지. 아니 그런 애들 봤잖아요 우리. 네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얘 분명히 내가 분명히 얘를 따로따로 식재했는데 얘 왜 한 몸처럼 붙어있지 그런 애들 있잖아. 맞아 그런 애들 뿌리가 있어. 다 붙어가지고서. 네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합식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 아우 예쁘네. 그래서 지금 나자가 금 못 사신 우리 고객님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자가 금을 사신 분들 이 식재하실 때 화분 선택에 도움이 되라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식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우리 매니아한테 하나만 달라 그랬어요. 두 개 사신 분한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갖고 왔는데 한 개도 못 챙겼어요. 아 나 진짜. 사장님 챙기실 게 어딨어. 못 챙겨. 왠지 알아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갖고 진짜 하나를 식재해보려고 화분에 탁 꽂아놓고 저기 가운데다 짱 박아놨는데 저 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고객님. 드려야지. 고객님이 있어갖고 맞아. 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드렸잖아. 그리고 또 우리 뻑하면 또 우리 매니아님들한테 우리 고객님 한 분 계신데 그 좀 이번에 양보하면 안 될까요? 내가 다리품 팔아서 하나 구해다 드릴게요. 그러고 진짜 우리 매니아님들 거 잘 뺏어서 줘요 제가. 근데 정말 미안하긴 해요. 가끔씩 저 그거 해요. 진짜 우리 고객님 하나 주게 좀 하나 줘봐요. 나도 그거 몇 번 해봤잖아. 우리 밑줄이 몇 번 뺏겼어요. 분갈이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제가 가서 우리 고객님 하나 주면 안 될까? 그러면은 저는 또 그런 것도 그냥 쿨하게 드려요. 이제 이거 뺏긴 아니 이거 달라고 하신다. 또 왜 그래? 또 그 얘기가 아니잖아. 왜 그러러 가?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있을 때 뭐 사장님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분갈이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사장님 먼저 드려요. 저는 그냥 사장님이 나중에 농장 가셨다가 뭐 생각이 나시거나 예쁜 애가 있으면 데려다 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구매자님들은 또 영상을 보고 바로 그 아이를 또 품고 싶어 하시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다육이 하시는 맘들은 마음도 예쁘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 세상에 제가.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세상에 좋은 분들 참 많으세요. 그리고 다육이 이거 예쁜 아이들 키우셔서 그런지 마음도 예쁘세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진짜 저한테
말 한마디를 해주셔도 얼마나 예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제가 힘이 되고, 어쩔 땐 진짜 우리 고객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실 때 제가 너무 감동해요. 진짜 감동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꿀꿀하고 우울한 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꼭 그런 날, 이게 영상을 보면 아시나 봐. 아. 그러면은 캐치하셔갖고, 사장님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하시는 분 있어요. 뺄 때도 있으셔. 네네. 저기, 특히 우리 저 강주에 사시는 우리 유모 씨, 우리 유모님, 우리 그, 우리 언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한테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고요. 그냥 저 성만 얘기했어요. 유모 언니. 다른 분들도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네. 아, 자, 무슨 일 있구나. 그거를. 캐치를 하시는구나. 네네. 그러면서 힘내고, 털어내고, 기운내고, 그러라고 항상 그렇게 네. 응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죠, 사연이. 네, 사람이 진짜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는다고. 맞아.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와, 난 다 심었어요. 선생님, 요런 수영 어때요, 선생님? 오, 괜찮은데요? 뒤에다가 화산석 하나 받쳤어요. 잘했어요. 꼭. 세웠네요, 또. 응용을 했네. 네. 잘했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통풍도 잘 되고 약물도 그치, 잘 들어갈 그치, 거고 그치. 빡빡히 있는 거보다 나 아까 이거 입을 한 몇 개 떨어뜨려 버릴까 하다가 네. 그냥 놔뒀어요. 그래요, 사연이. 일단 내비두세요, 사연이. 사이사이에 얘는 입이 이리 들어, 물이 이리 들어가지 이리 안 나갈, 안 내려갈 것 같더라고. 그냥 걔는 그냥 저면을 하거나. 근데 얘는 이미 다 이렇게 돼서. 근데 네네. 괜찮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밑줄이는 참고로 제일 먼저 골랐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 해야 돼, 그 말. 왜냐면 이런 아이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아셔야지. 왜냐면 오해하신단 말이야. 제가 처음에 그냥 차를 만나는 바람에 그냥 오밤중에 그냥 보이지도 않는 데서 그냥 막 후라시키고 막 후라시 핸드폰으로 막 조명 키고 죄송해요. 아이 촌스러워. 후라시키고 후라시 진짜 옛날 말이다, 사장님. 그치? 아 예쁘네. 나 옛날 사람이야. 알아. 사장님 오늘 엄청. 어머 예쁘다. 예쁘지 사장님. 사장님이 요 수영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그런 거 같아. 너무 예뻐. 예쁘다. 그래 이렇게 우리 꽃을 꽂을 때 네. 꽃꽂이할 때 한쪽에다 선을 착 내주고 네. 앞쪽으로 딱 또 쫙 뽑아주거든. 역시 사장님 꽃꽂이. 너무 예뻐. 정말. 나 이거 못 심었어 또. 나도 못 심었어. 나중에 심어야지. 여기 이거에 푹 빠져가지고 못 심었어. 어머 너무 예뻐 사장님. 예쁘죠? 네. 그리고 식재도 완전 깔끔하게. 아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뻐요, 예뻐요. 잘했네. 그래요? 네. 100점이네. 정말요? 네. 아, 나 맨날 100점 맞아서 어떡해. 나 맨날 100점 줘야 돼. 다들 너무 좋아할지 몰라서. 네, 또 이렇게. 자,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아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위에 상공, 항공에서는 요런. 모습이고요. 이야 예쁘다. 이야 예쁘다. 이게요 첫날 데려온 날은 색감이 이러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죠. 네네. 근데 요 며칠 네. 날이 썰렁하잖아요. 바깥에가 네네. 썰렁하고 진짜 여기 저녁에는 겨울잠바 입고 있어요. 저는요. 썰렁하고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내 것도 예쁘다. 사장님 거 진짜 예쁘다. 네, 우리 고객님들 이런 거 많이 갔는데요. 요런 아이들, 요렇게 목대가 나면 요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얼굴도 예뻐요. 지금 얼굴도 예뻐요. 저 이 얼굴 상당히 좋아해요. 장미꽃 같아.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핀 거보다 모아져 있는 애가 더 예쁜 것 같아. 와, 예쁜데? 예쁘다. 너무 예뻐. 그리고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밝게 나옵니다. 밝게. 여기 색감. 그러면서 빨개요. 진짜 미친 빨강? 그쵸? 네. 우리.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빨간색 그 네. 물감을 나중에 뿌려놓은 듯. 이래서 라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자가 생얼도 예뻐요. 고객님들 생얼도 예쁘고 금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자, 예쁘다. 꽃다발 같다. 네네네네. 화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색감이 이런 네. 아이들일수록 딱 튀는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그 뭐랄까 화분 선택을 이렇게 네. 하면 괜찮을 것 약간 같아요. 약간 다운되게. 그렇죠. 약간 도자기 느낌. 만약에 집에 네. 근데 우리 집에서 키우신 분들은 햇빛이 없는 분들은 도자기라도 쨍한 거 보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빨간색에다가 요거 딱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런 색 심어도 예쁘죠. 네네. 그렇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밑조리님하고 라즈 아가 금.
우리 고객님들, 저한테 구입하신 고객님들, 라자가나 라자가금 식재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화분 선택 보여드렸습니다. 밑조리님 고생하셨어요. 사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